벌스 파트의 아르페지오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처음에는 코드 보시면 D마이너 코드 나옵니다. 일반적인 D마이너 코드는 다르죠? 네. 여섯 번째, 그다음에 여섯 번째 2번 줄, 그다음에 일곱 번째 프렛 3번 줄. 이 상태에서 치시는 패턴은 베이스 4번, 3번, 2번, 4번, 3번, 2번, 4번, 3번.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와요. 두번 반복하십니다, 이걸.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약지로 4번 줄, 4번 줄에 8프렛 줄 눌러주세요. 그리고 똑같이 1 and B플랫이 되죠? B플랫 그리고 그대로 1플랫으로 이동하십니다. 이름도 F코드예요. 패턴은 똑같아요. 5 and 3 and 4 and 그리고 G마이너. G마이너는 1, 2번 줄을 한 번에 다 누르시고요. 발에로 그 다음에 5프렛 4번 줄 눌러주시고 똑같이 패턴은 그리고 다시 B플랫. 천천히 보시면 D 마이너 B 플랫 F G 마이너 B 플랫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오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후렴 부분 스트럼 코드 보시면 D 2프렛 3번, 2프렛 1번, 4프렛 2번 그다음 코드 F샵 마이너예요. 그래서 2프렛 4번, 3번 이거 누르시고요. 엄지를 6번 줄 눌러주세요. 그다음에 D 마이너 7 2프렛 5번, 2프렛 3번, 3프렛 2번 G 코드 2프렛 5번, 4프렛 6번, 3프렛 2번, 1번. 그래서 리듬은 그냥 다운으로만 1,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연결해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